페트병을 이용해서 쥐덫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페트병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무젓가락, 그다음에 고무밴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50cm 정도의 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클립.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공구는 라인을 절단할 때 쓰는 가위 내지는 니프가 필요하고요. 송곳이나 십자 드라이브. 먼저 페트병의 사면 중에 한쪽 면을 다음으로는 나무젓가락을 꽂게 될 텐데, 나무젓가락을 꽂을 구멍을 다음에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분을 나무젓가락을 다음으로 미끼를 꽂게 될 구멍을 다음으로 실을 이용해서 병목에다가 실을 묶여주게 됩니다. 당긴 상태에서 줄이 걸릴 부분을 체크하고 오늘 그대로 가져가서 다음으로 고무밴드를 나무젓가락에 양쪽에 걸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클립을 분리를 해서 펴서 여기다가 미끼를 미리 미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넣고 미끼를 하나로 밀어 넣은 다음에 구멍에다가 그다음에 고리를 여기다가 시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쥐가 들어가서 미끼를 물고 잠기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쥐가 다니는 곳에 놔두게 되면